비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 아이디 등록하는 과정에서 패스포트 이름 등등을 등록을 하면 로그인 아이디가 나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비자 온 오라이블 30일 에어 항공편 도착 날짜 그 다음에 레지던스 인포메이션은 그냥 호텔 타입으로 해서 아고다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. 어느 정도 필업을 하고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칸토 이미그러시 그라스 아이덴파사 여기를 나중에 가서 뭐 연장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. I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n this e-boy application is true or correct. Understand that the e-boy fee is non-refundable. 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 I understand that I must present my passport is valid. 6개월간 valid가 돼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등등등. 일단은 이렇게 제출을 해보겠습니다. Submit. 이거를 클릭을 하고 Submit.